노화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여기 누에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 이제 누에가 키우자. 아, 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건 살림살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 뭐 이상하시나 봐요. 아, 쫓겨났어요. 네? 귀한 대접받는 누에 이 마을에선 흔한 풍경이라고 하대요. 쥐가 들어와도 안 되고 이제 파리가 들어와도 안 되니까 아예 딱 방에다가 누에를 키우고 약간 살림살이 되는. 아, 그 정도예요? 살림살이 정도 됐네요. 참 집을 뺀 거네요? 그렇죠. 항상 키우는 게 아니라서 잠깐 하는데 어머머. 사실 잠실이 따로 딱 있으면 좋은데요. 오, 여기예요?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에예요? 네. 입맛만 까다로운 누에가 아닙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봐줘야 하고요. 수시로 뽕잎도 깔아줘야 합니다. 아유, 비싼 애들이에요, 진짜. 저건 진짜 먹고 있는 거죠? 네. 잘 먹어요. 신기하네요. 나도 이렇게 생각해 있으니까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아, 이거 안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이 피부가 우리 사람 아기 피부 같아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아, 누에를? 아, 그럼요. 앉아볼게요. 네. 어머, 어떡해. 어머. 이렇게 어머, 네. 진짜 부드럽네? 어머, 그래요? 정말 비단결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누에 피부를 부러워하게 될 줄이야. 그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오, 아, 저 가만 보니까 어머, 어떻게 일어났다. 내가 지금 뽕잎을 찾아 헤매는 거야. 지금 배가 고픈데 왜 뽕잎이 없을까 하고. 지금 뽕잎 찾아서 이렇게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눈이 어딘 것 같아요? 어머, 눈은 뭐 여기겠죠? 요 까만 거? 눈처럼 보이는 저 까만 점은 가짜 눈이고요. 아, 아니에요? 진짜 눈은 바로 여기. 그런데 혼눈이라 보진 못하고 턱수염의 감각으로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누에는 50일에서 60일 정도 사는데요. 4번 껍질을 벗는 동안 체중을 무려 1만 배 이상 불린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묘하게 귀엽네요. 진짜 털이 딱딱딱 나잖아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막 수북한 느낌이. 그 다음 밥 질 때 보면. 그래서 너무 이뻐요. 누에는 한 번 잠잘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고요. 5살이 되면 실을 토해내며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그 집이 지금 보시는 누에고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정말 정교하고 곱더라고요. 이게 실이에요, 지금. 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이 거미줄 같이 보여도 튼튼해요. 아, 이렇게 실이 나오는 거구나. 어머, 이거 보세요. 누에가 큰일 하네요. 네, 감아도 계속 나오는 고치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과연 누에고치 하나에서 나오는 실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아유, 뭐 조만한 애가 뭐 얼마나 내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0에서 1500m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1km가 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옷감 만드셔가지고 옷 지어 입으세요? 원래 네? 저기 신발 파시는 분이 짝짝이 신는다 그러잖아요. 아, 저 한 번도 못 걸쳐봤어요. 아유. 땀도 흘렸겠다. 시원한 곳에서 몸도 챙겨야겠죠. 어머. 어머, 이거 보세요. 되게 예쁘게 나오셨네. 누에 마을 분들에겐 뽕나무와 자연에서 캔 것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아, 그 뽕나무 뿌리. 예. 아, 뽕나무 뿌리가 또 이렇게 생겼구나. 예, 예.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그래서 많이 더 선호들해요. 이게 이렇게 버릴 게 하나 없는 뽕나무와 몸에 좋은 약재들이 듬뿍듬뿍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보신에서 빠질 수 없는 닭까지. 저 정도면 약백숙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 이거 곰국 같다. 진짜. 이야. 야, 저거 드시면 그냥 여름땀 쑥 들어가겠네요. 좋은 약재에 푹 담갔다 건진 백숙과 닭칼국수. 보기만 해도 몸보신이 되더라고요. 네. 이야. 오늘 제가 오늘 밥상 이름을 한번 적었어요. 한번 먹으면 뿅 가는 뽕나무 밥사. 일명 뿅 밥사. 각종 성인병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뽕나무. 무엇보다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한여름에 먹으면 더 드셨어요? 좋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또 맛있는 후식을 드셔야죠. 오, 이거 뭐예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오디빙수입니다. 여기 뭐 들어가는 거? 오디? 오디 청? 청! 네. 콩가루. 콩가루. 네. 나머지 이렇게 한 거라? 네. 우와, 그러면 팥빙수가 향긋하네. 여름이니까 진짜 맛있겠다. 네. 아유, 시원하겠네. 아, 시원해. 얼얼한 혀 사이로 달콤한 오디 향이 퍼지는 그 맛. 누에 마을로 가시면 여러분도 맛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뽕나무 아래서 추억